자, 토지 정책 보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57쪽 지역 지구제 보겠습니다. 지역 지구제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공법 내용을 좀 많이 물었고요. 지역 지구제 목적, 효과, 문제점, 예,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지역 지구제 목적이 뭐예요? 부의 외부 효과 제거죠. 이거는 이제 엄청 자주 나왔습니다. 요거는 많이 나왔는데 밑에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특히 요 효과는 중요도가 더 낮고요. 단기, 장기 효과 이렇게 나누는데 과거에 한번 출제된 이후로 17년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18회 때 한번 나왔다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문제점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경직성 문제가 있죠. 어떤 지역은 개발이 되게 하고요. 어떤 지역은 개발이 안 되게 하면은 개발이 안 되게 하는 그런 지역의 땅값은 떨어지거나 더 이상 안 올라가겠죠. 근데 개발이 되게 하는 데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미리 갖고 있던 사람한테 땅값이 올라가는 혜택이 오겠죠. 그래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사전적 독점의 문제라고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한테 많은 이윤이 떨어지겠죠. 그죠? 제발 우리 아버지는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근처에다 좀 사놓지. 얼마 전에 또 땅을 샀는데 경북 그 동네에 정북에서 땅값이 제일 싼 그 근처에다가 그리고 또 명색이 돼지라고 샀대요. 산 이 막 그 동네 시골 동네에 건물이 있던 땅이니까 거기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니 그런 걸 사더라도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옆에 그런 데 사야지. 거기 살면 어떡하겠다는 거 지금. 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쓸데없이 그런 데 땅 샀다고. 지금 그 연세에 예전에도 20몇 년 전에 거기에 땅 샀다가 그게 안 팔려가지고 얼마 전에 팔렸어 그게. 팔려가지고 아니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은 좀 그 우리 할아버지나 비슷해요. 예, 우리 할아버지 그 탄광촌에서 고생해서 돈 번 걸 가지고 딴 사람 다 팔고 나갈 때 거기 집 사가지고 거기에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흔적도 없어. 예. 그러게. 그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네. 하여간 그런데 사놔야 이렇게 뭐 좀 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세종시에 뭐 엽청으로 사고 나고 했던데 거기도 그 뭐 재산 분할과 관련된 게 재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후에 뭐 화성에서도 그렇고 이게 다 이게 개발되는데 미리부터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땅 갖고 있으면 또 그런 불행한 것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없는 게 속변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이 안 되게 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는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 규정이 현재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대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거죠.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 이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없었어요. 이게. 이게 계획 단위 개발인데요. 예전에 공부할 때는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뭔가 좀 신축적으로 적용하죠.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뭘 어떻게 신축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뭔가 그 용적률 건폐율 같은 거를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강화는 안 되고 완화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질문할 것을 대비하는 수험 입장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반대는 생각해 반대도 생각해 보라 반대도 그게 질문에 나온다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완화 또는 강화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화만 되는 거예요 강화도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은 그렇게 질문한다고요 반대를 생각 반대를 아시겠어요? 그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만약에 공법 문제를 낸다면 그렇게 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출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부러 만점 못 받게 하는 그런 문제 외에는 다 맞출 수밖에 없다고요 어쨌든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런 거 용적률 인센티브 이거는 제가 예전에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도 있었어요 뭐 용적률 같은 걸 높여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대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장기 효과는 조금 중요도는 낮긴 한데 여기 이제 임대료 보조에서도 또 똑같이 나오거든요 임대료 보조에서 요 그림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지역지구제가 시행되지 않던 지역에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거죠 지역지구제가 시행되지 않던 지역에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지역지구제가 시행되지 않던 지역은 어떤 모습이에요 뒤죽박죽이겠죠 어떤 뒤죽박죽이에요 이거 저희 동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집에는 돼지우리도 있었고 그 앞에는 엿공장도 있고 연탄공장도 있고 성냥공장도 있고 성냥공장에는 1년에 연중행사로 불나고 그 옆에 연탄공장은 매일 탄가루 날리고 우리 집에는 냄새 날리고 그런 뒤죽박죽 동네 그런데 그게 이제 지역지구를 시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기 좋아지죠? 이제 그 동네는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다른 용도는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주거지역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초과이윤은 기존 공급자들이 초과이윤 얻어요 그럼 기존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얻으면은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러면은 초과이윤이 없어지겠죠 이 순서예요 이 순서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단기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데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위치가 원래 가격하고 같은 위치냐 원래 가격보다 높은 데서 사라지느냐 낮은 데서 사라지느냐 이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서 비용 증가 산업, 비용 일정 산업, 비용 감소 산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공급이 증가해서 이렇게 시장에 공급자들이 물량을 많이 만들어내면은 그냥 만들 수 없잖아요. 자재를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재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내놓는데 그 과정에서 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경우 1번. 비용 증가 산업이 보통이에요. 그래서 공급 곡선, 장기 공급 곡선은 최초 균형 가격과 새로운 장기 균형 가격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 공급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단기 공급 곡선보다는 완만해요. 단기 공급 곡선 이거잖아요. 이 형태가 단기 공급. 단기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장기 균형점을 연결하면 장기 공급 곡선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경제학에서는 장기 공급 곡선을 그렇게 그래요. 단기, 장기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서 그냥 더 가파르고 더 완만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요도는 조금은 낮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한번 물은 적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한 응급이 없으면은 비용이 일정하다라고 보면 일정하다. 비용 증가 산업이라고 한 거 이게. 비용 증가 산업. 근데 비용 증가 산업이든 비용 일정 산업이든 이게 장기 공급 곡선 이것도 분석에 큰 차이는 없어요.
분석의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많이 봐요. 괄호 속에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도 분석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원래 가격과 같은 수준에서 초과이윤이 사라진다. 보통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원래 가격과 같은 수준에서 충분히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비용 감소 산업에서는 최초 균형 가격보다 낮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까지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모두 공급이 증가하죠. 균형 거래량이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이제 최초 가격 수준보다 높냐 낮냐 같냐 이렇게 얘기하고, 단기 균형보다는 모두 낮죠. 단기 균형보다는 이게 단기 균형이 지금 올 가격이 올라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상태가 단기 균형이에요. 이거보다는 다 가격이 낮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내용이 단기 장기 효과요. 다음 이제 57페이지에 이제 지역지구제의 목적에서는요, 1번 2번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3번에 보시면은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현 세대와 후 세대 간의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세대가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낭비하지 않고 쓰는 거죠. 그만큼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는 단기효과 장기효과,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맨 밑에 이제 지역지구제 문제점 보세요. 거기에 형평성 문제와 사전적 독점의 문제라고 되어있는데 그거는 같은 내용이라고요. 형평성 문제와 사전적 독점 문제는 같은 내용이고 경직성 문제가 이제 다른 문제죠. 근데 그 동그라미 1, 2, 3, 4, 5번이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경직성 문제고요. 동그라미 1번과 5번은 형평성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전적 독점의 문제가 되고요. 다음에 반가로 4번에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해서 형평성에 대한 보완으로는 개발권 양도제 TDR이죠. 요거는 개발 제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발권을 부여하는 거죠. 개발권을 부여해서 그 개발권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DR도 앞에 호주 정리처럼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시장 자율조절 기능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두 가지예요. 코즈 정리하고 여기에 개발권 양도제 TDR. 그죠? 앞에 코즈 정리 했잖아요. 그거는 언제 나왔던가요? 부여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아니다 할 때 나왔잖아요. TDR도 형평성에 대한 보완으로서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겁니다. 시장을 통해서 시장을. 자, 그런 거요.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직접 부과법만 하고 있어요. 직접 부과법 3번에 그냥 넘어가면 있어요. 그 직접 부과법은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은 안 되고요. 직접 부과법은 비과세적 방법이 이제 그중에 개발 부담금이 가장 대표적이죠. 개발 부담금이 바로 개발이익 환수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 외에 그 니은과 비읍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환지에서의 감보제 있죠. 그리고 토지은행제도, 개발이익 배제, 수용 보상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개발이익 환수하는 장치예요. 지난번에 제가 감보라고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르셨죠. 감보가 뭔지 잘 모르셨죠. 근데 감환지 이것만 말씀하셨죠. 증환지, 감환지, 감보는 모르시고. 감보는 뭔가 하면은 이게 어떤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 감환지는 들어오셨나요? 어떤 지역이 이렇게 막 삐뚤삐뚤해요. 이게 길들이 그러면 막 이렇게 땅 모양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데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반듯반듯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땅은 여기에 이런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땅을 돌려줄 때 이런 땅 두 개로 준다 이렇게. 이 땅 넓이보다는 이 땅 넓이가 작아요. 이 땅이 원래 200평이었는데
돌려주는 거는 150평, 두 개 합쳐서 하나는 70평, 하나는 80평, 150평 이렇게 하는 거를 감보란다. 감보 줄여서 보상한단 말이에요. 줄여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때 평당 4만 원이었어요. 평당 3만 원. 평당 3만 원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 평당 4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600만 원 맞죠? 예, 어차피 600만 원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럼 50평 덜 주는 만큼 이 50평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채비지 보류지에 충당하겠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감환지 증환지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 150평을 내가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 두 개 합쳐가지고 160평이에요. 예를 들어서 160평 딱 150평에 맞춘 땅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권리에 만큼 이렇게 맞춰서 땅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면은 더 10평만큼 더 받잖아요. 그럼 돈 10평만큼을 더 내야 된다고. 이런 걸 증환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환지, 감환지하고 감보는 다른 개념이라고. 감보는 뭐 때문에 하는 거, 이게 개발이익이 발생한 만큼을 예, 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또 알아봤어요. 이게 감보를 모르게 감환지 그럼 뭐가 또 같은 건가 봤더니만 감보는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감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예, 감환지 증환지는 이게 청산작업이에요. 청산작업. 됐어요? 자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발이익 환수하는 거고 토지은행 제도도 예, 이게 개발이익 환수가 돼요. 왜냐면은 미리 쌀 때 사두잖아요. 아까 토지은행 지나갔잖아요. 쌀 때 미리 사두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게 정부 것이 되는 거예요. 개발이익 환수되고요. 또 미음의 개발이익 배제 수용 보상금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준단 말이에요. 예, 됐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예, 토지공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예, 오른쪽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입니다. 예, 요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무슨 뭐 저기 주택 가격이나 뭐 이렇게 얼마다 이렇게 날아온 통지서 받아본 거 있나요? 있어요. 최근에 최근 한 달 이내에 받아본 거 없나요? 그러면 최근이 아니라도 지난 1년 동안 땅값이나 집값이 얼마다 이렇게 받아본 거 있나요? 언제쯤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셨어요? 아, 몇 월인지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세요? 이전에? 시점 모르시겠어요? 사시는 곳이 단독주택이요?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이요? 사시는 곳이 단독이요? 공동이요? 공동이요? 공동주택이세요? 근데 받아본 것이 올해에 받아본 것 같아요? 작년에 받아본 것 같아요? 혹시 땅을 갖고 있어요? 땅은 있어요? 지금 헷갈리 뭘 받아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뭘 받아본지 기억이 안 난다는 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땅이 없으면 땅은 확실히 안 받았을 거고 그잖아요. 예, 이게 예, 1년에 두 번을 받아봐요. 두 번 받아볼 수 있는데 예, 땅은 아마 받아볼 거고요. 예, 그리고 주택은 받아볼 수도 있고 안 받아볼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는 기속사항이었어요. 통지해 주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서 안 보내주나요. 이 비용 때문에 우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집집마다 다 보내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죠. 예, 어쨌든 이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데 토지 가격을 공시하고요. 예, 그다음에 주택 가격을 공시해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원래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갖고 계시는 땅이 표준지는 아니에요. 표준지는 아니에요. 표준지를 갖고 계셨다면 받아봤을 거예요. 표준지를 갖고 계시면 그게
표준지는 2월 하순까지 결정 공시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표준지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줘요. 이게 이 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이 신청하세요 이렇게 이 신청하세요 해서 통지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받아보신 게 없다는 거는 그 땅이 표준지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뭔 소리냐면은 이게 이제 표준지 공시 지가가 있고요. 개별 공시 지가가 있어요. 전국에 3,200만 필지, 3,200만 필지에서 자꾸 바뀌어요, 이게. 분필 있고 합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50만 필지를 샘플로 뽑아놨어요. 약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적 도면을 떼면은 이제 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된 지적 도면을 떼면은 아이고 이거 괜히 지었네. 여기 이제 지번이 있잖아요. 뭐 35번지 이렇게 여기 표자가 쓰여 있어. 표자가 또 중간 여기 45번지 표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번을 매길 때 북서에서 사행식으로 가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표자가 쓰여 있는 데가 표준지란 뜻이에요. 표준지. 예,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있겠죠. 예, 그 땅을 먼저 해. 먼저 그 땅을 50만 필지를 누가 하는가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이상의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산정을 해요. 그리고 그 자료를 시군구장한테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함께 작성을 하게끔 요청을 해요. 감정평가업자한테. 그럼 이제 감정평가업자가 이 토지가격 비준표는 뭔가 하면은 자, 요 표준지 옆에 다른 땅을 평가를 해요. 표준지 옆에 다른 땅을 평가를 할 때 요 땅은 요 땅에 비해서 모양도 더 좋고 또는 길도 더 좋은 길이 옆에 있고 이러면은 이게 제곱미터당 100만원이면 여기는 제곱미터당 얼마냐 할 때 곱하는 숫자를 알려줘요. 1.03 이렇게 조금 더 비싸다는 거죠. 이게 100만원이면 이건 103만원이다 이렇게 그런 표를 비율 그런 비율을 작성한 표가 토지가격 비준표예요. 이걸 보내주면은 시군과장 그 저 지적과 공무원들 있죠. 지적과 공무원들이 이 두 개 표를 보고 나머지 땅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주변에 나머지 땅들 그게 개별 공시지가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는 앞으로 20일쯤 있으면 받아볼 거예요. 20일도 안 남았어요. 보름 이내에 받겠다. 5월 31일까지 공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름 이내에 아마 받아보실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요. 이거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석 달간의 시차가 있어요.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왜냐하면은 이거 이 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30일간 이 신청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신청이 타당하면 그 처리를 해서 그런 후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이게 공무원들이 오면은 하루 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이게 이제 개별 공시지가고요. 그다음에 주택가격 공시는 단독 주택가격하고요.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은 다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이렇게 나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표준주택은 이 단독주택은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1층짜리도 있고 2층짜리도 있고 3층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샘플을 뽑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은 또 그 기준에서 주변의 다른 주택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은 모두 이미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표준 개별 나눌 필요가 없고요. 이미 표준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주택은 국장이 하고요. 개별주택 가격은 시군구장이 하죠. 표준화가 된 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표준화가 된 건 다 국장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뒤치다 거리 일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이게 한 달 앞서서 해요. 이게 주택은 한 달 앞서서. 그러니까 이건 1월 이 주택은 표준 주택은 1월 말까지요. 이것만 1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이 주체는 다른데 나머지 효력은 다 똑같아요. 주체만 달라요. 이게 4월 30일까지예요. 4월 30일까지. 자, 이렇게 해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주체는 이렇고요. 자, 여기 대해서 이제 효력을 좀 알아두세요. 효력. 언제 써먹느냐 이거, 이거를 언제 써먹느냐. 자, 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이 제일 중요해요. 요 놈은 표준지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시지가. 요거는 공적기관이나, 공적기관이라고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적기관이나 감정평가업자. 공적기관이 누구라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말해요. 얘네들이 집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돼요. 집가 산정 기준. 네, 여기서 키워드는 집가예요. 집가. 집가요. 다음에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가 돼요. 일반의 거래 지표.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 이건 뭔 소리냐면 일반인들이 거래를 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지금 물건이 나왔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싸게 나왔다. 이건 뭘 뜻할까요? 굉장히 싸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싸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MB가 사저 부지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 있는 건물이 지금 영업하던 건물, 식당인가 뭐 카페인가 뭐 영업하던 건물이 있는 그 땅을 표준지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거래했대요. 뭔가 있는 거죠, 그게. 예, 그게 왜 그랬어요, 그때. 그 옆에 있는 땅하고 함께 샀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땅하고 함께 샀는데, 그 건물이 있는 그 땅은 MB돈이 지출되는 부분이고, 그 옆에 땅은 이제 경호부지터 이런 거는 국가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국가돈이. 총액이 예를 들어 100억이에요. 그럼 이쪽이 60억이고 이쪽이 4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100억 들어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쪽 사저부지터를 40억으로 계산하고 저쪽 경호부지터를 60억으로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라고요. 국고가 개인 부지터에 국가돈 횡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횡령. 20억 횡령이지.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멀쩡히 쓰던 건물까지 있고 그 땅하고 같이 다 통틀어 합한 금액이 표준지 공시지가보다도 싸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내용을 알아야 이게 뭔지 이게 보이는 거지, 그게. 그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래라는 거, 그런 거는. 어쨌든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에 지가 정보를 제공. 지가 정보 제공. 지가 정보 제공. 자, 이런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지난 1년간 땅 가격이 얼마 올랐고 가장 많이 오른 동네는 뭐 세종시가 가장 많이 올랐고 전국에 제일 비싼 땅은 어디고 제일 싼 땅은 우리 아버지가 땅 산 그 옆에 동네 뭐 거기고. 하여간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게 지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이제 요거는 형식적 효력이에요. 근데 요거는 실질적 효력이에요. 이 공적 기관이 지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은 행정 소송이 될 수 있고요. 감정 평가업자들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땅 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 지가를 이용 안 하면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개별 공시지가는 뭔가 하면은 개별 공시지가의 효력은 요 세금 때문에 세금. 예, 이 주변에 다른 토지들 있죠. 다른 토지들은 다 개별 공시지가죠. 이건 누가 산정하게 돼요? 이 주변의 거는 시군구장이 누구한테 시켜서
공무원한테 시켜서. 그러니까 이 개별 공시지가는 전문가가 한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 이 토지가 비준표 같은 걸 잘못 산정하고 뭐 적용하면 이게 오차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2억 5천은 돼야 되는데 2억 3천 이렇게 평가가 금액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2천이면 꽤 큰 돈이죠. 자, 그런데 이 개별 공시지가를 그 자체를 땅 가격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면은 이것만 한 21만 원 나오고 이거 한 22만 원 그래봤자 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금액 차이가 이게 세금 차이는 크지가 않아요. 이 오차는 클지라도 세금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근거로 해서 그냥 세금 매기는 거 그냥 큰 문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이라든가 사용료, 부담금 이런 거 부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금액은 큰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죠. 지가는 지가 자체는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실 개념이에요. 과실 원본 개념, 원본이라고 하면은 원본 과실 이제 민법에서 하잖아요. 땅 가격 자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해야 되고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이 땅 가격 계산하려면 뭘 이용해야 되고요. 이 땅 가격 계산하려면은 얘를 이용해야 되고 이 땅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사용료 이런 부담금 계산할 때는 이거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이러냐면은 이 감정평가 업자한테 평가를 의뢰하면은 수수료 줘야 돼요. 전국에 3,200만 필지를 다 감정평가 업자한테 하면은 돈이 감당이 안 돼요. 수수료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 이 50만 필지만 해놓고 나머지 이 땅에 대해서는 어차피 월급 주고 매기고 있는 그 공무원 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이런 거 해도 큰 문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토지 은행 제도에서 토지를 비축하려고 하면 토지 비축하려면 사야 되잖아요. 그 매수 대금을 계산하려면은 뭐를 이용해야 될까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매수 대금이니까 그 땅 가격 자체를 계산할 때는 오차가 크면 안 된다고요. 또 갖고 있던 땅을 매각해 불화해 민간한테 불화해요 매각. 이럴 때 뭘 이용해야 될까요? 땅 가격 자체죠. 매각하려면 땅값 받아야 되잖아요. 땅 가격 자체를 계산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전문가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근거로 하는 거는 그걸 근거로 해서 뭔가 그 밑에 작은 금액을 계산하려고 할 때는 그걸 이용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별로 외울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이거는 지가 땅 가격 자체를 계산하는 거고.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거 공동주택 개별주택 가격은 이게 효력이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얘네들이 결국 세금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세금 때문에 얘도 이제 세금 때문에 그런 거고 얘는 제일 쉬워요. 얘는 오로지 여기밖에 안 쓰여요. 이 표준주택 가격은 뭐 할 때만 쓰인다. 개별주택 가격 산정할 때만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공적기관에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이거 한 군데만 쓰고 이거는 지금 이 공적기관이 업무와 관련해서 과세 등 업무 관련해요. 과세 등이라고 되죠. 과세 등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요.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 가격 산 그냥 주택 가격이죠. 여기는 개별도 있고 다른 이제 과세 근거가 되는 주택 가격이니까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고요. 다음 여기 지가 정보 제공은 여기 있었잖아요. 표준에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표준으로 가버리면 공동주택 가격 정보는 제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밑에서 주택 가격 정보 제공이에요. 주택 가격 정보 제공. 주택 시장에 가격 정보 제공한다. 이렇게 요 밑에 게 요게 효력이에요. 그래서 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웬만한 문제는 풀려요. 최근 10년 동안 10문제가 출제됐는데 작년에 3문제 포함해서 작년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온 거고요. 10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이것만 좀 추가를 하면은 기준 시점은 매년 1월 1일이에요. 기준 시점 매년 1월 1일. 그리고 모두 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 이 신청이 가능한데 30일 내에 해야 되고요. 서면으로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처분 한 놈한테 하는 거예요. 처분 한 놈한테. 처분 한 놈한테. 처분 한 놈한테 한다고요. 이 신청이라는 건 행정법상 항상 그래요. 행정법상 이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처분 한 놈한테 하는 게 이 신청이에요. 세무서장이 처분했으면 세무서장한테 이 신청해야 되고 경찰서장이 처분했으면 경찰서장한테 처분해야 되고 그러니까 표준 공동은 누구한테 이 신청하는 거예요? 국장한테 이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언제 국장한테 대들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준지 한번 나왔으면은 별로 이상 없어도 한번 이 신청해 보는 거예요. 대들어 보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어도 언제 한번 대들어 봐. 그럼 또 통지를 해줘요.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자 됐죠. 그리고 원래 이 표준지의 경우에요. 표준지의 경우에는 표준지 소유자나 사용자만 이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표자가 있잖아요. 이게 표자가. 표자가 있으면 여기 이제 표준지예요. 이 이웃 주민 이웃 다른 땅이죠. 이웃 다른 땅. 이웃의 다른 땅은 이 표준지 보고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웃 다른 사람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봤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계산이 너무 높게 됐어요. 그럼 나중에 지네 땅도 어떻게 해요? 높게 나오겠죠. 그럼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 신청하려고 봤더니만 이 신청할 수 있는 애는 얘하고 사용자나 이런 애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이 신청해라 해라 해도 안 하면 그만해요. 그럼 이 신청 기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근거로 개별 공시지가 산정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 나올 거 아니에요. 재산세 너무 많이 왔다고 이제 이 신청을 한 거예요. 야 이거 계산 잘못됐냐?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이거 계산할 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 신청한 거는 이거 계산 잘못된 거 가지고 이 신청한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한 이 신청은 요것이 계산 잘못됐을 때만 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얘가 잘못된 거는 얘가 여기서는 신청을 못 해요. 얘가 계산 잘못됐는데요. 얘 이 신청 기간 지났냐? 지났는데요.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끝났어요.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기간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법상 행위에서는 그 기간 내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치고 나서도 이 신청 누구한테 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잖아요. 시행한대. 산업인력공단에 이 신청하잖아요. 일주일이죠. 그 기간 내에 신청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신청해야 돼요. 그럼 그 뒤에 발견했으면 못하는 거 이제.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뒤늦게 발견할 때가 있거든. 제가 뒤늦게 발견한 게 몇 개가 돼요. 뒤늦게 발견한 게 1년이 지난 후에.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딱 일주일 안에 발견해야 돼요. 네, 어쨌든 이제는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이 신청할 수 있어요.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표준지 이신청을 할 수 있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공시는 언제? 공시는 개별 표준은 됐고 개별 공시지가는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5월 31일. 그러니까 1월 1일자 가격을 이때 공시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 주택 가격은
이거는 4월 30일까지 하고요. 됐나요? 다음에 표준주택가격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말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근거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잖아요. 이건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군구장이 한다 그랬죠. 공무원들 시켜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주변에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를 또 개별 공시지가 산정할까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손댈 필요가 없죠. 전문가가 해놨는 거를 비전문가가 이걸 바꾸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는 곧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주택가격도 마찬가지 논리겠죠. 표준주택가격도 그 토지에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별주택가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됐죠? 뭐 이런 정도만 해도요. 지금까지 나온 10문제 중에 한 70%는 커버가 돼요. 70% 이상.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62쪽에 공시사항 있죠. 공시사항은 참고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나지상정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꼭 체크하시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나지상정평가를 해요. 그 소리는, 자, 이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죠. 그 1월 1일 기준 시점. 근데 그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그때는 건물을 헐고 있었어요. 그럼 몇 달 뒤에 건물이 들어서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 안 지을 수도 있잖아요. 또 지었다가 나중에 불나서 다 타버렸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1년간 써야 돼요. 1년간. 한번 공시를 하면 1년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 공시 자료를 보는 사람이 1월, 뭐 2월 달에 볼 수도 있고 3월 달에도 볼 수 있고 4월 달에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상의 건물 상태가 바뀌는 것에 대한 고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떤 상태로 공시를 해야 돼요. 건물이 없는 것처럼 해서 공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 사항에 대한 것을 공시할까요 안 할까요? 건물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서 건물의 뭐 용도 이런 식으로.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공시사항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나지상정평가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를 공시해야 되느냐 할 때 건물 같은 거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할 그런 부분만 체크하시라고요. 됐죠? 됐습니다. 좀 쉬고요. 주택정책 보겠습니다.